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태조실록 제40부 이성계 최영을 쓰러뜨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까 합니다. 오프닝이 바뀌었죠, 그죠? 네. 옆 동네 병법사가 오프닝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 뭐 조선왕조실록은 아직 1주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제 서로 맞춰가지고 여기는 안 바꾸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따라서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장기야를 모델로 해가지고 나름 좀 이제 웹툰화시킨 장면을 하나 삽입을 해봤는데 관련된 장면은 이제 제가 학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좀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학원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더 장기야처럼 보이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운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표지 내용을 좀 더, 디자인을 새로 잡아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태조실록은 저만의 캐릭터로 이 장기말을 계속 활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고민은 했어요. 장기알 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슬라임 형식으로 좀 뭉실뭉실하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물어보니까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20대 젊으신 분들은 대체로 슬라임 형태가 괜찮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제, 제 또래 있잖아요, 그죠? 30대쯤 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장기알이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거 들으시는 분들 연령대 가만 보면은, 물론 뭐 제가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봤는데, 댓글이나 이런 거 달린 거 가만히 보면은, 아무래도 좀 고연령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장기알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장기알이, 틀이 또 잡히면은, 틀만 잡히면은 그리기가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초보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니까요. 뭐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좀더 차차 이제 실력이 늘면은 뭐 채색도 하고 좀더 디테일해지고 컷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발전하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그게. 자, 그럼 이야기로 넘어가서 1388년 5월 하순입니다. 정확하게 며칠인지까지는 알기가 좀 어려운데, 대략 이제 5월 하순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내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요동 원정대는 회군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완과 최영은 황급히 개경으로 돌아와서 방어태세를 갖추지만, 사실상 이성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잘알 거예요. 최영은 이성계에게 가용 가능한 거의 모든 전력을 다 밀어줬어요. 거기다가 왜구의 침입이 이 시점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개경의 수비 병력은 또 상당 부분을 또 지방으로 차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성계에게는 새롭게 여진 기병 1,000명, 그리고 동국면에서 또 추가 병력이 와가지고 증원이 돼서 전력 면에서는 최영 측이 아주 압도적인 열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계라고 해서 마냥 한가하게 갈 수만은 없었죠.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최영은 지방에 흩어진 군대를 소집해서 적어도 양적인 규모에서는 계속 증원이 이뤄질게 분명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상대방이 이성계와 쌍벽을 이루는 최영이라는 장군이기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도 방심할 수 없어요. 즉 병력의 질로 따지면 자기가 우위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적인 면에서는 서로 비슷해질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는 공격하는 측이고 최영은 수비하는 측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가 불리한 점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아무래도 최영이 왕을 직접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잡기에도 더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성계가 무슨 명분을 우왕을 당장 끌어내리고 폐위를 하자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우왕 옆에 있는 판단력을 흐르게 만드는 간신배를 몰아내자. 그게 이제 최영이죠. 그러니까 이성계의 주요 명분은 최영을 끌어내리자지 우왕을 폐위하자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막상 왕을 끼고 있는 거는 최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왕명을 계속 보내가지고 명군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성계가 힘이 세니까 이 부근에 있는 관료들이 일단 눈치를 보면서 이성계에게 협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끌리면서 장기전으로 가게 되고 뭔가 좀 이제 최영이 더잘 버티는 것 같다. 그리고 이성계가 뭔가 좀 이제 수세에 몰리는 것 같다. 그런 낌새가 보이는 순간 지방에는 거의 모든 세력들이 최영한테 결집을 하게 될게 뻔하다는 겁니다. 왜냐? 왕을 끼고 있으니까요. 삼국지를 보시더라도 천자를 끼고 있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 이대로 장기전이 된다면은 회군을 하는 요동 원정대 입장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적극적으로 회군 찬성파가 아니었거나 회군에는 찬성했지만 원래는 취역 라인이었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점차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성계의 세력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행군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뜻밖의 명령을 내려요, 이성계가. 어떤 뜻밖의 명령을 내리냐?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감안해봤을 때 회군 세력에게 행군 속도는 신속함이 그 생명이었다는 거죠. 이에 휘하 장수들은 속공으로 개경까지 진군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이성계가 굉장히 뜻밖의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번 사료의 내용을 같이 볼게요. 군사를 돌이킨 여러 장수들이 급히 추격하기를 청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속히 행진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므로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떤 행동까지 하냐? 연로에서 사냥하면서 짐짓 느리게 행군하니 서경에서 서울에 이르는 수백 리 사이에 우왕을 쫓던 친료와 서울 사람과 이웃골 백성들이 술과 음료로서 영접하여 뵙는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빠르게 속공을 하게 되면은 필시 아군과 계속 충돌을 하게 될 거니까 회군의 명분과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천천히 행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계는 사냥까지 하면서 천천히 행군하는 그런 여유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태조실록에는 이성계가 사냥까지 하면서 천천히 행군하는 여유를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그 결과 이제 서경에서 개경에 이르는 수많은 관료와 백성들이 이성계 군대를 반기면서 영접을 했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이성계 요동 원정대는 민심을 등에 업으면서 개경으로 향해 천천히 진군해 나갔다. 이게 실록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 태조실록의 내용은 고려사의 내용으로 좀 미뤄봤을 때 약간 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고려사의 기록을 토대로 봤을 때요. 이성계가 압록강에서 개경까지 오는데 걸린 행군의 일수가 뭐 정확하게 며칠이다라고 나온 건 아닌데 고려사는 보통 그렇게 써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렇게 써 있다기보다는 이게 날짜 계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은 다 그걸 계산을 해줬어요. 그걸 갖다가 번역하는 쪽에서. 그래서 몇 월 며칠이라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번역이 나와 있는데 고려사는 그게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정축일, 정묘일, 신축일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래도 대강 날짜를 찝어봤어요. 회군 딱 결정한 시점부터 개경에 도착한 시점까지 대략 며칠 정도 걸렸나.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제 찝어본 날짜 숫자로 보니까 열흘이 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서로 모순되는 기록인 게 이런 거예요. 지금 태조실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냥까지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행군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정당한 명분을 갖고서 개경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충심어린 마음으로 충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라는 것을 이제 설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천히 행군을 하고 있고 그러자 이제 서경에서 개경까지 그 사이에 있는 관료와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제 이성계 편을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천천히 행군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압록강에서부터 개경까지 오는데 이성계가 걸린 일자 수가 열흘이 채 안 돼요. 대략 한 일주일 남짓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거리가 거의 한 400km쯤 된단 말이에요. 그럼 40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런 대부대가 불과 일주일 만에 돌파를 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보통 이제 손자병법 기준에 따르면은 1일 평균 행군 거리를 30리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400km를 열흘이 채 안 되는 거리에 돌파를 했다면은 30리가 아니라 거의 뭐 하루에 52에서 60리를 갖다 돌파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강행군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강행군으로 속공을 한 사례는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 때 청군이 거의 요 속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도무지 이게 사냥 같은 거 하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띵까띵까 하면서 내려온 그 날짜 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인데, 요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실록의 부분은요, 실록의 그런 기술은 아마 회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다소 과장된 기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실제 요동 원정대의 회군 속도는 상당히 빨랐거나 아니면 적어도 선봉대만큼은 빠른 속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병자호란 때 청군이 그랬어요. 청군이 그때 당시 선봉대가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압록강에서부터 한양까지 일주일 만에 돌파를 하거든요. 그리고 본대는 그 뒤를 좀 천천히 따라와요. 그래서 아마 이때 위화도 회군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고려의 관료와 민중들이 회군 중인 이성계에 대해서 적대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즉, 민심 자체는 이성계 편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성계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징을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민심, 동향, 여론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여기서 주사위를 던진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민심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을 어느 정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성계는 이렇게 선봉대를 빠르게 개경으로 보내고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서 남하하면서 뒤따라가면서 민심을 자기 편으로 계속 수습하는 그런 공작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을 최영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민심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지 뭔가 좀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개경에 도착한 이성계. 여기서 명분쌓기 한번더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성계가 명분쌓기 되게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일단 예전에 이제 억류해놨던 김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김환이라는 사람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이제 자기가 쓴 글을 갖다 직접 쥐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회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설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하 서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 부대가 진격해 개경 근교에 진을 친 후, 글을 올려 추영을 내쫓을 것을 요청했으나 우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민수 등의 벼슬을 삭탈하고 추영을 좌시 중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성계는 우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난 사태는 모두 누구 때문이다. 추영의 독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영을 쫓아내라고 요구를 한 거죠. 당연히 우왕이 이걸 거부하죠, 그죠? 뭐 들어줄 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왕은 오히려 어떻게 나오냐면은 추영을 좌시 중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성계가 한 축이었죠? 이성계 삭탈시키고 우현보를, 여기서 이제 우현보가 등장합니다. 우현보를 우시중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응수를 하죠. 심지어 여기서 한술더 떠가지고 이런 포부령까지 내려요. 이성계와 조민수의 관직을 삭탈하고 이들을 체포해내는 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큰 상을 내리겠다라는 포부령까지 내리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성계는 어차피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냐? 당연히 이제 이성계는 그만큼 자신의 회군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또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알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명분을 살피고 중요시 여기는 이성계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성계의 요동 원정대는 군사적 행동에 임하게 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388년 6월 1일. 요거는 날짜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6월 1일, 마침내 개경을 포위한 요동 원정대는 본격적인 개경 공략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최영은 방어근을 굳자하는 한편, 수레를 이용해서 시가지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했어요. 이 장면이 이제 드라마 정도전에서 묘사를 굉장히 잘했는데, 위화도 회군 장면이 상당히 묘사를 잘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개중에는 과도한 액션이 좀 들어가서 그게 좀 약간 흠이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괜찮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동 원정대는 이성계의 우군이 숭인문으로, 조민수의 좌군이 선인문으로 각기 나눠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은 요동 원정대를 상대로 제법 분전을 해요. 역시 최영은 최영이에요. 하여튼 정치판에선 정말 참
아마추어인데 이분이 전쟁에서는 진짜 최영 같은 프로페셔널도 드물다는 거죠. 이성계의 우군 선봉을 맡았던 유만수가 최영에게 패퇴를 당하고 좌군 조민수가 이끌고 있던 좌군 역시 최영에게 패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좌우군이 일단 1차전에서 전부 패퇴를 당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최영이 상당히 분전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최영이 대단하다고 해도 전력이 너무 열세였다는 거죠. 결국 이성계의 본대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자 끝판왕이 나오신 거죠. 전투에 직접 참여하자 전세는 곧바로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문이 돌파당하자 최영은 시가전을 벌이면서 요동 원정군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여튼 포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최영이 정말 군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는 아주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을 또볼 수가 있겠죠. 어떤 열세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이제 싸우는데, 하지만 이미 성문이 돌파된 시점에서 개경의 민심 또한 이미 기운 상태였다는 거죠. 왜냐면 당시 이제 고려의 민중들도 요동 원정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그런 일은 웬만하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혹은 뭐 미국이나, 우리보다 더 사이즈가 큰 그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한편으로는 이기에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상당수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맞나? 괜히 했다가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지식인들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아마 일반 민중들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와 회군을 했을 때 특별한 저항이나 반발 없이 협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죠. 개경의 백성들은 요동 원정대에 음식을 제공하며 지원을 했고, 이에 힘입어 요동 원정대는 거침없이 시내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영이 설치해둔 방어선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최영은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상황을 이제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 1일, 태조는 숭인문 밖 산대암에 둔치고 유만수로 보내어 숭인문으로 들어가고, 좌군은 선의문으로 들어가니 최영이 맞아 싸워서 모두 이를 물리쳤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성계는 아직 참전을 안한 상태고 유만수에게 선봉을 맡겨서 보낸 상태예요. 그리고 좌우군이 서로 다른 문을 통해 가지고 각기 다른 루트로 진격을 했는데 모두 최영에게 격퇴를 당합니다. 자, 태조는 숭인문으로 입성하여, 자, 이제 이성계가 직접적으로 등판을 한 거죠. 좌군과 앞뒤에서 협격하면서 전진하니 도성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료를 가지고 와서 영접 위로하고 군사들이 수레를 끌어내어 길을 통하게 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경의 민심이 이성계 측에 옮겨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군 측 병력들이 최영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하나하나 이제 치우고 격파하면서 시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 내용 보면요. 민수는 흑색 대기를 세우고 태조는 황색 대기를 세웠다. 각기 이제 상징하는 깃발이, 조민수의 좌군은 흑색 깃발이었고 태조의 이성계는 황색 깃발이었다는 거예요. 흑색기가 영의소교에 이르렀으나, 조민수 부대가 영의소교에 이르렀으나 최영의 군사에게 패하였는데, 조금 후에 황색기가 선죽교로부터 남산에 오르니 최영의 휘하 안소가 날랭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전거했다가 황색기를 바라보고는 도망해 갔다. 태조는 마침내 안방사 북쪽 고개에 올라 큰 소라를 한번 불었다. 이에 군사가 화원을 수백 겹이나 포위하였다라고 돼 있죠. 당시 이제 조민수의 좌군은 흑색 깃발을 사용을 했고 이성계 우군은 황색 깃발을 사용했어요. 조민수의 좌군은 최영의 방어선에 막혀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성계 우군이 계속 시가지를 돌파하면서 마침내 이제 개경이 남산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산의 황색 깃발이 나붓기자 최영의 부대는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최영은 더 이상 저항을 포기하고 우왕이 있는 화원으로 황급히 피신을 하게 되고, 이성계의 요동 원정대는 화원을 수백 겹으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치는 거죠. 최영 나와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풍따라 딱딱 삐약삐약 나와! 하는 거죠. 자, 과연 최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양해 말씀 좀 드리자면요. 오늘 위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든요. 하필이면 바로 위층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녹음에는 그게 안 잡힌 것 같은데, 망치 소리, 드릴 소리, 하여튼 온갖 소리가 다 나요. 다행히 이제 녹음에는 안 잡힌 것 같아요. 제 귀에는 계속 들리는데. 근데 소음이 계속 들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분산이 돼가지고, 오늘따라 좀 자꾸 이제 입이 버벅거리네요. 좀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하고 싶긴 한데, 그게 뭐제 마음대로 되나요? 아파트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죠. 자, 아무튼 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당시 우왕은 영비와 함께 화원에 팔각전에 있었습니다. 최영이 초췌한 모습으로 화원에 들어오자 우왕은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했죠. 곧이어 곽충보 등이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최영을 체포하기 위해서 화원에 난입을 합니다. 여기서 곽충보라는 인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거 보면 우왕도 참 희한한데, 하여튼 나중에 이제 이 곽충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곽충보 등이 이제 최영을 체포하기 위해서 화원에 난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최영은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직감을 하죠. 그래서 최영은 마지막으로 우왕에게 두번 절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고, 우왕 역시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최영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곽충보를 따라 나온 최영은 곧 이성계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최영을 향해서 침통한 표정으로 회군의 명분을 역설을 했는데, 사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왕은 영비와 함께, 최영과 함께 팔각전에 있었는데, 곽충보 등 3, 4인이 바로 팔각전 안으로 들어가서 최영을 찾아내었다. 우왕은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하니, 최영은 두번 절하고 충보를 따라 나왔다. 태조가 최영에게 말하기를, 이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대의에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편치 못하고 인민이 피곤하여 원통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니, 부득이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울었다. 이성계는 이제 최영한테 회군 명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금의 사태는 모두 최영의 독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자신의 본심이 아니다. 최영이 독단적으로 요동 원정을 강행하는 바람에 국가에 화가 되었고 민심이 도탄에 빠지지 않았냐. 오늘의 일은 회군을 말하는 거죠, 그죠? 부득이한 선택이었으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 일찍이 이인임은 최영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성계는 왕이 될 야심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물론 최영은 이인임의 말을 무시했죠. 오늘에 와서야 새삼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아서였을까요? 이성계를 믿은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와서였을까? 아니면 최영 자신이 독단으로 일을 강행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지경이 된 것에 대한 후회였을까? 최영은 깊은 탄식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성계 역시 체포되어 끌려가는 최영을 향해서 잘 가라는 작별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건네면서 이성계는 이 순간이 어쩌면 최영과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이성계의 눈에도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자신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서야만 하는 하나의 네임들을 쓰러뜨린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존경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당신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존경하긴 했었다. 거기에 대한 눈물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지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최영과 이성계는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서로 엇갈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최영은 폐장이 되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패자는 쓰러지고 승자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성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건데, 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똥줄이 바짝바짝 타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진짜 최영한테 모든 걸 몰빵했던 그분 누굽니까? 우왕 아닙니까? 우왕은 지금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우왕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놓고 보면은 하여튼 좀 문제가 많은 왕이었는데, 근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인임을 쳐낸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또 자질이 완전히 빵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시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빵점짜리 왕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름 또 이제 승부수는 띄울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런 우왕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